제공수님 추천하셨습니다. 행정부원장 능혜수님 추천하셨습니다. 재경부원장 고담수님 추천하셨습니다. 총무부장 저희 그 법계법이 종회 통과를 하고 많이 고쳐진 이후로 그때 이제 종회하고 약속한 것이 한꺼번에 두 계단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법계고시를 잘 통과하시고 이렇게 이제 종사법계 이하 모든 법계에 이렇게 합격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법계를 받게 된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고시원장 재홍큰스님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저는 총무원직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둘러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이 정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성령, 정원희, 법령, 진덕, 법호, 원설, 등급 1등급, 법계 종사. 위선님은 본종 법계 자격 전형에서 위의 자격을 인정받았으므로 변종을 시행함. 2023년 12월 11일 한국불교태고정 종종 권한대행 상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 1등급 업계 종사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정 종정 권한대행 상진. 업계증 성령 송경흥, 법령 해철, 법호 덕원. 등급 1등급 업계 종사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정 종정 권한대행 상진. 종정 권한대행 상진. 한국태고정 종정 권한대행 상진. 축하합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것으로 제22차 법계고시 품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